파인애플 볶음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 한번 제가 물로 한번 씻었고요. 파인애플의 모양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잘라보겠습니다. 이것을 그릇으로 사용하려면은 자, 이렇게 모양을 한번 살려봤습니다. 근데 그 파내야 되거든요. 그릇으로 사용하게 한번 파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자,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맛있겠다. 먹어볼까요? 통조림이 맛이 나네요. 정말 맛있습니다. 파인애플 볶음밥 이런 거는 또 막 이쁘고 멋있게 하려면 그거 새우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참 이쁘고 멋있고 막 예, 파인애플 뭐 새우 볶음밥 아니면 페어 파인애플 해물 볶음밥 아, 이런 거 하면 되게 고급질 것 같아요. 볶음밥에 넣게 좀 잘라 넣겠습니다. 안 버리셔도 돼요. 한 개에 3,500원 줬는데요. 그래도 파인애플은 많이 비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자, 파인애플은 일단 이렇게 손질해 놓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칵테일 새우입니다. 건새우를 준비하셔도 됩니다. 새우인데 중간 정도 사이즈 새우인데요. 이렇게 한 5마리만 있어도 1인분 됩니다. 여기 200g짜리 새우살인데요. 뭐 4인분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거는 우리 딸내미가 이거를 그 계란 1개 정도 분량 준비해 놓겠습니다. 그리고 전 이렇게 식은밥 이렇게 있어서 이걸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따뜻하게 데웠습니다. 이게 대파가 굵은 게 아니라서 입자가 있게 좀 굵게 돌겠습니다. 좀 파란색을 좀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그 베트남 고추, 건고추 있으면 좋은데요. 없어서 저는 청양고추 두 개만 쓰겠습니다. 사이즈 조금 있게 썰었습니다. 이렇게 썰었습니다. 좀 쓰고 냉장고 좀 넣어뒀더니 이렇게 삭이 나와서 이것도 쓰고요. 파프리카를 좀 준비하겠습니다. 저는 잘라 쓰고 나면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남거든요. 오늘은 이렇게 파프리카를요 조금씩 준비하겠습니다. 노란색은 굳이 뭐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지만 뭐 있으니까 넣겠습니다. 계란도 노란색, 파인애플도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은 굳이 뭐 없어도 눈에 띌 것 같진 않습니다. 뭐 기름 있는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올리브나 포도씨유 있으면 더 좋고요. 먼저 여기다가 저는 올리브유를 조금 뿌리겠습니다. 그리고는 이거 물에 담가놓으면 해동이 되거든요. 해동된 거를 새우를 넣어주고요. 다진마늘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. 후춧가루입니다. 한쪽에 새우를 익히면서 한쪽에다 계란을 또 익히겠습니다. 이쪽에는 새우 익히고 프라이팬이 클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계란에는 굳이 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이따 볶음밥에 간을 하게 되니까 계란을 약간 스크램블해서 따로 놔두겠습니다. 계란은 그냥 한 개 쓰시면 돼요. 저는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계란 노른자가 있어서 우리 딸내미가 계란 흰자를 사용해서 뭔가 해먹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노른자만 이렇게 두 개 남겨놨네요. 그래서 이거를 아까우니까 저는 쓰기 위해서 쓰겠습니다. 2인분이니까 자, 2인분의 계란 한 개만 하셔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노른자는 익었으니까 이제 덜어놓고요. 자, 새우를 마저 이렇게 익히면 됩니다. 새우는 금방 익습니다. 간을 좀 하겠습니다. 새우가
약간 간이 잘 돼야 맛있거든요. 소금을 이렇게 두 꼬집 정도. 손가락 세 개로 사용하면 두 꼬집 됩니다. 계속 익혀 놓습니다. 그러면 계란에 같이 새우도 볶았는 걸 따로 이렇게 놔두겠습니다. 이렇게 따로 볶는 이유는 새우가 깨끗하게 색깔이 벗겨라고 하는 거고요. 여기다가 기름을 조금 더 두르겠습니다. 여기다가 대파, 매운 고추, 고추 이거 말고 베트남 고추를 사용하셔도 됩니다. 좀 볶아주겠습니다. 양파가 투명해지도록 익었습니다. 그러면 나머지 파프리카를 넣고요. 여기에 파프리카 없으면은 당근 넣으시면 돼요. 당근과 양파와 그리고 대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또 매운 거 싫어하신 분들은 또 고추 매운 거 안 쓰셔도 되고요. 고추 매운 거 안 쓰셔도 되고요. 먼저 여기다 자리를 좀 비운 다음에요. 물부터 넣겠습니다. 왜냐하면 소스부터 넣으면 소스가 좀 빨리 타니까. 자, 물을 한 두 스푼 넣고요. 진간장 두 스푼 넣겠습니다. 자, 멸치 액젓 한 스푼 넣고요. 자, 그리고 여기 물엿입니다. 자, 물엿 두 개 넣습니다. 저는 이렇게 소스를 만들겠습니다. 멸치 액젓이 들어가야지 그거 동남아의 분위기가 확 나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소스를 한번 끓여준 다음에 아까 볶아놨던 것 중에 새우를 넣겠습니다. 뜨겁네. 자, 새우까지 넣고요. 파인애플 종이컵 1컵 됩니다. 파인애플 다진 거 종이컵 1컵 정도 넣습니다. 그리고 밥 두 그릇.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아요. 나머지 간은 소금을 좀 더 넣겠습니다. 자, 여기서는 불을 꺼도 됩니다. 자, 소금을 넣고 간을 맞추겠습니다. 너무 싱거운 것보다는 약간 간이 좀 돼야 됩니다. 그래도. 자, 그리고 후춧가루 조금만 넣겠습니다. 후춧가루를 이렇게 마무리로 약간 넣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많이 넣으면 맛이 없으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겠습니다. 맛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. 자, 이거